Bonjour, je suis venue en Corée il y a 1 an et demi. 정답. 난 찾았어. 프랑스. 오! 아니요. 아니에요? 공주로 풍랑스 아니에요? 뭐야!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저는 탈북한 지 올해 딱 10년 차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계실 때랑 비교해서 외국인들은 좀 많이 만나보셨어요? 네, 북한에서는 외국인들을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국경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 외에는 이제 접촉할 수가 없거든요. 한국에 오셨을 때는 좀 많이 만나보셨는지.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을 줄을 몰랐어요. 진짜 명동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 좀 보셨어요? 아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가나. 유럽 못 가봤어요. 유럽은 스위스. 왜냐면 김정은이 거기서 유학했잖아요. 그래서 스위스는 에멘탈 치즈가 유명하다.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 그리고 포르투갈. 독일. 저, 아는 거 많네,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이 아는데요? 구별이 좀 가능하세요? 몰라요. 그냥 알아요. 오늘은 외국인 7분이 들어오시는데, 에? 어떤 나라에서 오셨는지 네. 맞춰보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근데 저한테 7분이라고 말안 하셨잖아요. 제가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너무 예쁘다. 너무 신기해. 디즈니? 디즈니. 디즈니에서 백설공주? 백설공주. 너무 좋은 같이 친구. 완전 너무 예쁜데요? 혹시 이름 어떻게 되세요? My name is Veronica. 네? Veronica. 오리칸? Veronica. Veronica? Ich komme aus Deutschland. Ich wohne seit ungefähr 9 Jahren in Korea. Ich studiere jetzt noch, mache gerade meinen Master und werde Korea aber bald verlassen, leider. 뭐라고 하는지 너무 예쁜데. 왜? 니키. 니키. 니키님 나라 여성분들 다 이렇게 예뻐요? Hübscher als ich. Hübscher als ich. 언어가 살짝 유럽이랑 영어가 섞인 느낌인데. 1부터 10까지 세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정답. 나 맞출 것 같아요. 너무 떨리긴 하는데 너무 금방 맞추면은 너무 좀 재미없지 않나요? 그래도 맞출게요. 살짝 북유럽 쪽에서 온거 아니에요? 일단 그 포르투갈?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국가를 볼수 있을 거예요. 국가? Einigkeit und Recht und Freiheit für das deutsche Vaterland. 일단은 이 노래를 제가 어디서 들어봤냐면 월드 올림픽인가? 거기서 혹시 캐나다? No. 왠지 그 푸른 초원에서 살초제 한 번도 안 친 그런 들판에서 그 풀 뜯어먹은 송아지 우유를 드시고 왠지 한국에 온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왠지 스위스 느낌. 저희 나라에서 유명한 것들 얘기하면 아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유명해요? 맥주. 아! 정답! 독일! 독일이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북한에 대동강 맥주라고 해가지고 진짜 유명해요. 근데 김정일이가 북한의 노동자들을 독일에 보냈어요. 그래서 독일을 가서 주 만드는 그걸 이제 배웠어요. 독일에서 올 때 그 맥주 만드는 기계랑 그 기술을 받아 그 배워가지고 아 진짜? 아 네. 그 독일은 맥주의 나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와, 좀 맞췄다. 너무 이쁘다 이거는. 그 미국의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랑 너무 이미지가 비슷한데요. 약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다들 미인이셔가지고 제가 눈이 막 호강해요. Yo soy Laura y vengo de un país de Europa. Es un país caluroso, es un país divertido y yo creo que lo vas a conocer porque es bastante grande. 이거는 무슨 말이지? 나 이 말을 일본에 가서 이번에 남자분이랑 되게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저거 알 것 같은데요? 살짝 스페인어? 네, 스페인 사람이에요. 진짜요? 네, 진짜. 정답이에요? 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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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아니 왜냐면 very intelligent. 제가 그 얼마 전에 이 말투로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제 친구가 저분이 무슨 말 하는 것 같아서 스페인어 이랬거든요. 진짜 너무 놀랐어. What do you know about Spain? What's the thing that you know about it? 그러니까 스페인어는 약간 축구의 나라? 스페인이, 아, 소카. 스페인이 축구인가? 축구를 잘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스페인 햄. 스페인 햄. 햄. 좋아요. 스페인 햄 유명하죠. 맛있어요? 햄 좋아해요? 네. 아, 유명한 건 뭐예요? Very famous thing is cathedral, church, Sagrada Familia. 아, Sagrada Familia church. 교회가 유명하구나. Phenomenal famous. You Google, Google. And you, oh, you come to Spain. Spain 가요. 오케이, 너무 좋아요. 네. 재밌었어요. 너무 귀여워. You're very cut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짝 첫인상이 미국, 아메리카. 아메리카. 네. 그러니까 미국 느낌. 미국에 갔던 적 있는데 그 마켓 같은 데 가니까 이런 스타일 언니들이 되게 그래요? 많았어요. 옷 스타일? 옷 스타일 말고 약간 체형. 아까 뷰티풀한 언니들. 이쁜 언니들 너무 많아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Hello, my name is Emma. I'm working in Korea as a model. I have been here for 1.5 years. 또 다시 맞춰도 돼요? 미국 같기도 하고 약간 영국 같기도 한데. 아, 그래. 영어라고 하면 약간 이제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영어권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어디지? 제발. 땡큐 한번 해주세요, 영어로. 땡큐. 영국은 제외. 왜냐면 영국은 땡큐 하거든요. 여러 가지 주에서 잘 살았어요. 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 들어가 하니까. 어떡해. 오케이. 이거 꽁트로 그냥 갈게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아니 북한에서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좋은 이미지를 그렇게 좋게 심어 주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체 어떤 나라인지 가장 그 궁금하고 제 머리에 있어서 가장 환상적인 나라였거든요. 근데 미국은 인종이 많은 나라니까 저 같은 제 생기는 사람도 많고 근데 다양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던 게 미국 분들이 되게 여유로움이 있었어요. 미국은 살짝 느릿느릿하게 맞아요. 그런 여유로움이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타는데도 서로 얼굴을 모르는데도 그냥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안 저 미국에 대한 그게 너무 좋아요. 예, 인식이.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미국 국가는 불러줄 수 있나요? 부끄러워요. 한 소절만, 한 소절만.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나 이거 이 노래 들었어! 어디서 들었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그 대한민국에 왔을 때 그 미군 기지에 갔댔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대통령이랑 함께 그 미국 그 국기에다가 노래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나오는 노래. 그래서 내가 유일무이하게 아는 그 노래가 바로 미국 노래예요. 와, 맞췄다. 저 북한 국가. 저는 진짜 너무 죄송하지만 북한 국가 안 부르고 싶어요. 너무 싫어요. 북한도 국가 있어요. 근데 북한 국가가 그 북한 진보자들을 찬양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르기에는 너무 그거예요. 들은 것 같은데. 죄송해요. 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짝 첫인상이 굉장히 외국 영화에서 보면은 나오는 약간 외국 배우들 같이 생겼어요. Bonjour, je viens de Ville-la-Grand. J'ai 22 ans. J'ai 22 ans et ça fait, je crois, 3 ans que je vis en Corée maintenant. 전 맞출 것 같아요. 정답. 프랑스? 맞아요. 왜냐면 봉주를 해서 나 알았어. 인사 너무 쉽죠. 맞았어. 뭐야? 인사 너무 쉽죠. 다 알아요. 아니, 왜냐면은 게임 자체가 전 엄청 고난이도일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저 궁금한데 프랑스어로 숫자 세는 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1, 2, 3, 4, 5, 6, 7, 8, 9, 10. 발음 왜 이렇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따라하는 건 잘하는데 끝나면 또 못해요. 괜찮아요. 근데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뭐예요? 남자친구. 너무 좋다.
아까 프랑스어가 딱 들었을 때 입에서 자꾸 탁탁 터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두루룩 두루룩 새는 느낌. 인사할 때도 봉주루 이렇게 세련되고 약간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어, 감사합니다. 네. 쭉 말하는 거고 그냥 계속 그냥 숨 쉬지 않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 그리고 그 발음 되게 많죠. 프랑스 국가 한 소절만 해줄 수 있나요? 어, 당연하죠. 네. 저 노래 잘 안 못 불어서 네. 평화, 사랑 그런 노래 아니고 네. 싸우자! 뭐 그런 엄마의 전투적인 거네. Allons enfants de la patrie, le jour de gloire est arrivé. 어, 까먹었네요. 디월드 다 프랑스에 있는 거죠? 저, 네 맞아요. 북한의 그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는 그 와이프한테 사주고 자기 자식한테 사주는 그 브랜드가 프랑스 디월이에요. 아, 어. 하이. 헬로. 하이. 어, 지금 나오신 분은 살짝 남미? 남미? 거기에서 온 느낌 드는 분위기? 그래서 핫걸 같은 느낌. I look from Brazil. 저 거기에서 되게 잘 놀다가 대한민국에 어 K-pop 한번 들어볼까라고 그냥 놀러 온 그런 느낌 나는 언니. 어 뭐지? 아 piacere, mi chiamo Grazia. Ho 21 anni e amo cantare e sono in Corea perché non so, mi è sempre piaciuta la Corea. Sono sempre voluta venire qua in vacanza e adesso sto provando a lavorare nell'intrattenimento. Toki. 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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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약간 알라딘 같이 알라딘 약간 두바이? 두바이? No. 아, no? 스위스? No one ever said that to me. No. 남미에서 온 느낌이 되게 들어요. 약간 이 전체적인 이제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South American. Oh, okay, okay. No. 어, 나 모르겠어. 이분이 제일 헷갈려. 혹시 그러면 숫자? 1, 2, 3, 4, 5, 6, 7, 8, 9, 10 러시아? 어, 러시아는 약간 yeah. 아진 두바뜨리 이런 거거든요. 포르투갈? 아니 웃지만 말고요. 혹시 그러면 나 이거 물어봐도 돼요? 그 나라의 특징적인 거 있어요? It's kind of famous for the monuments. There are many tourists all year. 건축물! 정답, 로마. Where is Rome? 로마. 어 로마. 잠깐만. 로마랑 가까운데 그거 뭐가 있지? 나 저 얼마 전에 그거 봤는데. 모세의 기적인가? 그거 나 한번 봤는데. 국가 국가. Trim giancia corte, siamo pronti alla morte, siamo pronti alla morte. Chiamo. Trim giancia corte, siamo pronti alla morte, siamo pronti alla morte. Allora chiamo. I censored. I had the name. 로마? 로마 같은데? 로마. 응? Hmm? 여기서 가장 큰 힌트가 하나 있을 건데 음식? 뭐, food. 푸드 뭐가 유명해? Spaghetti. 어, 정답. Spaghetti? 이탈리아. Yeah. 얼마 전에 이탈리아 오빠한테서 뽀뽀도 받았어. 이탈리아. 어, 너무 예쁘다. 미쳤어. 와 이탈리아에 정말 진짜 한국에 오시는 이탈리아 분 다 이렇게 핫걸 예쁘신 분들 많나 봐요. 그 안녕하세요. 오 약간 여신? 제가 얼마 전에 영국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 같아요. 브리저튼이라는 영국. 너? Bonjour. Je suis venue en Corée il y a un an et demi et j'ai commencé à faire du modeling et à être actrice ici et je suis venue juste après avoir fini mes études. 정답. 난 찾았어. 프랑스. 오! 아니에요? 봉주르 프랑스 아니에요? 봉주르 프랑스 아니에요? 숫자를 나라 언어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프랑스! 스피킹. 언어는 프랑스어가 맞는데 프랑스 사람 아니야. 언어는 프랑스어가 맞는데 프랑스 사람 아니다. 국가. Le roi, la loi, liberté, nanana, le roi, la loi, la liberté. 모르겠어. 가장 자랑할 만한 음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Waffles? 와플? 어, 와플 나 완전 좋아하는데? 와플에 아이스크림 먼저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어, 와플! 어디지? 와플? 와플? 이탈리아? 스위스? 어, 너무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I can say. 어, 벨기에 사람이에요. 벨기에? 아, 맞아, 벨기에! 아, 나 그거 못했다. 어떡해요.
In Belgium, we speak three different languages, depending on the part. So it could have been like someone speaking Dutch, but also from Belgium. So confusing. 네. 제 생각에 제일 어려워요.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틱톡에서 계속 봤나? 아닌 것 같은데요.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이미지. 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약간 러시아 쪽 오... 같아요. 네, 멀지 않아요. 네. 러시아니에요. 네. 우즈베키스탄? 땡. 땡이에요? 러시아 쪽인 그런 느낌? 네. Mam na imię Wiktoria i mam 25 lat. Pracuję w branży rozrywkowej w Korei i mieszkam tutaj już od ponad 7 lat. Oreopto. 느낌이 왔어. 어? 벌써? 제일 맞추기 힘들 거라고 했잖아요. 어떤 나라 같아요? 숫자를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예든. 예든. 두바. 두바. 트시. 트시. 쯔테르. 쯔테르. 피엔츠. 피엔츠. 6 7 7 8 8 9 9 10 10 근데 발음이 왜 이렇게 주세요? 보통 이제 제 친구들이 따라할 때 너무 발음이 너무 안 되는데 너무 잘하세요. 폴란드. 헐! 왜 이렇게 쉬웠어요? 폴란드 맞아요? 맞아요! 아! 대박!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러시아 가급이었어요. 공부를 배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었어요. 바로 막 우크라이나 막 벨라루스 말고 바로 폴란드는 와 진짜 신기하다. 와 대박. 폴란드. 어 폴란드 언니는 이렇게 이쁘게 생겼구나. 기분이 좋아요. 갑자기. 우리나라 그렇게 뭔가 인기가 많지 않은데. 그 폴란드 국가. Jeszcze Polska nie zginęła, kiedy my żyjemy. Co nam obca przemoc wzięła, szablon odbierzemy. 되게 오랜만에 부르는 거예요 오늘. 혹시 무슨 뜻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거 좀 복잡한데요 설명하기. 네. 폴란드 사람들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폴란드에 있을 거다. 왜냐면 폴란드는 좀 한국이랑 이제 비슷하잖아요.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어. 우리 더 없어졌어요. 123년 동안 폴란드 아예 없어졌어. 어. 폴란드 사람 진짜 한 명 있어도 남으면 그럼 폴란드 안 죽을 거다. 와. 폴란드가 제일 가장 유명한 것들. 보드카도 유명하죠. 보드카. 원래 보드카라고 하면은 러시아인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폴란드가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죠. 옛날 책에서 보드카라는 말이 폴란드에서 먼저 막 찾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솔직히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폴란드는 보드카가 유명하다라고 전 오늘부터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한잔. 저 완전 좋아요. 제일 깔끔해요 폴란드 보드카. 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 드셔보세요. 언어는 몰랐지만은 그 알고 있는 나라들을 다 맞춰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발음이라든가 성조라든가 프랑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얼마든지 가서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약간 그럴 것 같습니다.